안녕하십니까. 오늘의 관심주 홍수택입니다. 우선 첫 번째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. GS 리테일은 GS 홈쇼핑과 올해 통합법인을 이제 7월 출범할 예정입니다. 합병을 통해서. 이로 인해서 이제 양사의 막대한 고객 데이터베이스, 그리고 바잉 파워와 물류 효율화, 그다음에 채널 간 상품 교류를 통한 카테고리 확대 등 합병 시너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GS 리테일의 경우 GS 홈쇼핑의 막대한 현금성을 자산으로 재무구조 안정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GS 홈쇼핑의 경우에는 성장성 있는 신규 사업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편의점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로 시장 개편 효과에 대한 기대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두 번째 종목은 CJ대한통운입니다. CJ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영업이익이 90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.4%가량 줄어들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어떤 실적을 좀 보여주었는데요. 택배 부분에서 예상보다 비용이 늘어난 점이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1분기에도 이런 어떤 영업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지만 물량 증가에 힘입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. 또한 1분기 중에 택배 산업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단가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가 인상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 세 번째 종목은 하이트진로입니다.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도 4분기 실적은 다소 좀 부진했습니다. 영업이익이 23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%가량 축소가 되는데요.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4분기 연말 성수기 특수가 실종되면서 시장 예상보다는 부진한 실적을 좀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이 공급된 이후에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. 또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업황 개선과 더불어서 완만한 실적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상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